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톤이 높으니까 오늘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잔잔하게 조건 접속사. 오늘은 여러분 책 119쪽 조건 접속사. 한다는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 접속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밑에 어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팔다, 사고 팔다 할 때 그 팔다, sell, 지불하다, pay, in cash, cash가 현금이에요. 현금. 따라서 in cash 하면 현금으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win, 이기다. win, won, won, 이기다. put off, postpone, procrastinate, procrastinate, 연기하다, 지연시키다, delay, delay, 연기시키다, 지연시키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는 act, 이것은 시간을 미루다, 지연시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축하연, celebration, celebration. departure, 출발, departure. candle, 양초, candle. around, 여기저기에. around. downstairs, 아래층에. downstairs. 위층에, upstairs. elephant, elephant, 코끼리. mouse, 생쥐, mouse, 생쥐, mouse. step on, 밟다, 밟아버리다, step on. step on it, step on it 하면, 그, 자동차 타고 갈 때, step on it, 밟아, 밟아! 그럴 때 우리가 밟아! 속도를 밟아! 할 때, 그 step on it, 그렇게 표현합니다. step on it, 밟아라! 가속시켜라! 그런 뜻이 됩니다. umbrella, 우산, 양산. 우리는 우산, 양산 따로 말하지만 저들은 umbrella 하나로 표현합니다. surprised, 놀란. fail, get nowhere, 실패하다. perfect, perfect가 아니라 perfect, perfect, 완벽한. condition, 상태. 너 오늘 몸 상태 좋니? are you in good condition? are you in good condition? I am in bad condition. 올 컨디션은 안 좋아. I'm in bad condition 또는 I am in poor condition 그렇게 표현합니다. A great buy. 이때 buy는 사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잘 산 것. 아주 잘 산 거야. It's a great buy. 아주 잘 산 거야. 아주 잘 산 거야. It's a great buy 그렇게 표현합니다. Lose weight. 살이 빠지다. 살을 빼다도 됩니다. 살이 빠지다도 되고 살을 빼다도 됩니다. stick to, adhere to, cling to, 무엇에 충실하다, 집착하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또는 일반 시중에 있는 교재들 if 하면 같은 말로 if 하나만 있어. if 하나만. if 하나 있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왜냐? 여기도 if, 저 책도 if, if밖에 없거든. 그런데 심오한 독해. 도익, 지텔프, 100% 나와요. 도익, 지텔프. 심오한 독해 속에, 수능도 마찬가지, 수능 특강 마찬가지. 이런 심오한 접속사들이 여기저기에 들어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아는 것이 if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유니크 속성 영문법으로 if와 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습득해서 나오면 바로 한다면의 뜻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자, if와 같은 것이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이것도 제공하다 라는 뜻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한다면 뜻입니다.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supposing that, suppose that. 이것은 여기는 ed가 붙지만 여기는 d가 안 붙어. suppose that. 이렇게. 한다면.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supposing that, suppose that, assuming that, 이런 것도 있어요. assuming that, 이런 것도 EBS 수능 특강에 나오더라고. in case, as long as, so long as, as long as, so long as는 지난번에 한동 때만 해서 한다면 있었죠. 한다면, 한동 때만 해서 그 한이 한다면 as long as, so long as, unconditioned that, in the event that, event가 경우란 뜻이야, 경우. 뭐뭐한 경우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토익과 GTLP 공부한 학생들, 수능 공부한 학생들, 뭐 공무원이니 있잖아요. 뭐 편입이니 전부 다 알아둬야 할 접속사입니다. If 하면 providing that, provided that, supposing that, suppose that, assuming that, in case so that, in case unconditioned that, in the event that, as long as, so long as, 전부 다 그냥 여러 번 읽어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한글 보세요. 내일 비가 온다면 assuming that it rains tomorrow. 물론 if it rains tomorrow 하면 되죠.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What shall we do? 이게 내일 비가 온다면 assuming that이 한다면이라 What shall we, 우리 뭐 할까? 당신이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그 자동차를 팔겠소. 그러면 I will sell you the car. 당신에게 그 차를 팔겠어. Unconditioned that you pay in cash. 당신이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서 I'll sell the car. 그 차를 팔겠어. 당신이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우리 팀이 이기면 축하연이 있을 거야. In the event that our team wins. 우리 팀이 이긴다면 이길 경우에, 그 말이지, in the event that, 이길 경우에, there will be a celebration, 축하연이 있을 것이다. Celebration이 축하 파티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가 오면 우리는 출발을 연기할 거야. Suppose that it should rain. Supposing that it should rain. 물론, 이제 말할 때는 저런 거 안 써요. 말할 때는 다 if죠, if. 말할 때는 다 if야. 가장 간단한 거. 그런데 이 독해 속에 시험, 각종 시험에 이런 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두기 바라요. Suppose it should rain. 비가 올 경우에, 비가 온다면 we will put off our departure. 우리는 우리 출발을 연기할 거다. 지연시킬 것이다. 그가 돈이 있었더라면, providing that he had the money, 그는 그것을 샀을 거야. 그는 he would have bought it. 그것을 샀을 거야.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질문이 많이 와요. 헤드가 뭐냐고. 하나 빠져야 되지 않냐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빠지면 내가 뺐지. 내가 뺐지 이미.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83쪽에 과거 완료 시제 보면은 헤드 PP가 있었어요. 그래서 헤드가 있고 PP가 있는데 have 동사의 PP가 또 헤드야. have 동사의 과거형이 헤드, 과거 분사도 헤드.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제가 had pp인데 이 pp가 have 동사의 pp가 had죠. 따라서 have의 현재는 have야. 과거는 had 가지고 있었다. 과거 완료는 had가 되는 거야. had pp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가 돈이 있었더라면 그는 그것을 샀을 텐데. 자, 처음부터 한번 쭉 읽고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Assuming that it rains tomorrow, what shall we do? 내일 비가 내리면 우리는 뭘 할까? 아, 여기도 좀 설명해 주죠. 여기 rains하고 should rain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국어로는 차이를 못해. 국어로 차이를 하자면 여기다는 혹시를 넣으면 돼요. 여기는 비가 올 확률이 많아. 오늘 날씨가 흐릴 경우에 이렇게 말해요. Assuming that it rains tomorrow. If it rains tomorrow. 날씨가 흐릴 경우에는 rains를 쓰고 오늘 날씨가 화창한데 내일 비가 내린다면 할 때는 if it should rain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rain 이렇게 현재형을 쓰면 가능성이 많을 경우에 should를 쓰면 가능성이 뚝 떨어질 때 가능성이 70% 이상 비가 올 확률이 많아 그럴 때는 rains. 비가 올 확률이 뚝 떨어. 오늘 날씨 화창해가지고 매일 비가 올 일이 없어. 그런데 혹시 온다면 그때는 if it should rain, tomorrow should를 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I will sell you the car on condition that you pay in cash. 나는 그 차를 너에게 팔겠다. 당신이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In the event that our team wins, there will be a celebration. 우리 팀이 이길 경우에 축하연이 있을 것이다.
Suppose it should rain, we will put off our departure.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비가 온다면 우리는 출발을 연기할 거야. Providing that he had the money, he would have bought it. 그가 돈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샀을 것이다. 자, 우리 가볍게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비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Assuming that it rains, what shall we do? 당신이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그 차를 팔겠어. I will sell you the car on condition that you pay in cash. 우리 팀이 이긴다면 축하연이 있을 것입니다. Suppose that our team wins, there will be a celebration. 비가 오면 우리는 출발을 연기할 거야. 뭐, providing that it rains. 저기는 아까 뭐였어요? Provide. 그게 하도 여러 가지라. 아, in the event that 했었구만. Suppose that. 아무거나 써요. 아무거나 써. Suppose that it should rain tomorrow, we will put off our departure. 하면 되겠습니다. 그가 돈이 있었더라면 그는 그것을 샀을 건데, provided that he had the money. He would have bought it. 이 가정부 과거 완료인데요. Would have PP, had PP. 이것은 가정부 과거 완료야. 과거에 돈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있었더라면 그걸 샀을 거야. 없어서 못 샀지. 과거를 반대로 상상할 때 과거 완료를 쓰는데 이것은 나중에 가정법에서 배우도록 하세요. 다음. Suppose that, supposing that, 현재. 제안을 할 때 하면 어떨까? 뭐 하면 어떻겠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Suppose that, supposing that, what if, 유명하죠? What if, 뭐 하면 어떨까? 뭐 하면 어떨까? Suppose, supposing that, what if, 과거 시제하면 미래의 가능성이 더 적을 때, 미래의 가능성이 더 적을 때, 여기는 제안을 나타낼 때, 우리 뭐 하면 어떨까? 제안할 때는 Suppose, supposing, what if 다음에 현재 시제를 쓰고 미래의 가능성이 더 적을 때 하면 어떨까 할 때는 과거 시제를 쓰고 과거 사실을 반대로 상상할 때는 과거 완료 시제를 씁니다. 자, 하면 어떨까? 하면 어떨까?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거 가지고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자, What if 다음에 이와 같이 현재형이 왔습니다. 현재형이 오면 제안을 해야 돼. What if we find the candles and put them around the room? 그러면 우리가 양초를 찾아가지고 양초를 찾아서 방 여기저기에 배치하면 어떨까? 여기 뭐라고 하세요? 여기저기에 놓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양초 찾아가지고 방 여기저기에 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할 때 이건 제안. What if we find the candles and put them around the room? 방 여기저기에 그것들을 배치해 두면 어떨까? 생일인데 뭐 그런 말이지. 낭만적이겠죠. It might be romantic.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현정이 왔으니까 제안해야 돼. Suppose we meet in the office downstairs at 4 o'clock. 이렇게. 그러면 4시에 아래층 사무실에서 만나면 어떨까? 4시에 아래층 사무실에 만나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Supposing that, suppose that, 또는 what if 다음에 현재형이 오면 뭐뭐 하면 어떻겠어? 뭐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안이다. 근데 이제 과거를 썼어요. 이렇게. 과거를 썼으면 가능성이 뚝 떨어져. 가능성이. 그래서 suppose an elephant 아 여기. What if we painted the room yellow? 우리가 방을 노란색으로 색칠하면 어떨까?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런 말이야. 그래서 가능성이 뚝 미래의 가능성이 뚝 떨어질 때 더 적을 때는 이건 이제 만나면 어떨까? 만나면 어떨까? 하면 어떨까? 그 가능성이 아주 많을 때, 아주 많을 때, 50% 이상, 70% 이렇게 많을 때는 이걸 쓰고, 방을 노란색으로 칠하면 어떨까? 그럴 리 없지만, 혹시 이게 방을 노란색으로 칠하면 어떨까?
에이, 방을 노란색으로 칠하면 좀 이상하지. 그렇지? 이렇게 가능성이 떨어질 때는 과거형을 씁니다. What if we painted the room yellow? What is? 우리가 그 방을 노란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Suppose 또는 supposing an elephant and a mouse fell in love. 이건 이제 가능성이 더 떨어진 거야. 이거보다 더 떨어졌네, 보니까. 코끼리하고 생쥐가 사랑에 푹 빠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글쎄, 생쥐가 코끼리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나? 코끼리가 한번 앉는다고 해서 그냥 생쥐 안아버리면 생쥐는 죽을 것이고, 이거 참 골치 아프네요. 코끼리와 생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 사실이 있을 때. 자, what if the elephant had stepped on my phone? 코끼리가 내 전화기를 밟아 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실제는 밟지 않았는데 이 사실이 있을 때. 네, 과거의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뭐냐면 코끼리가 내 폰을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밟지 않은 것을 반대로 상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코끼리가 내 전화를 밟아 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깨졌겠지. What if the elephant had stepped on my phone? 여기도 마찬가지. Suppose we hadn't bought our umbrellas. 우리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산을 가져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산을 가져왔는데, 과거에 사실은 가져왔는데, 그것을 반대로 상상해 보세요. 실제 우산을 가져와서 비를 안 맞았어. 그런데 우산을 안 가져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럴 때 suppose 다음에 had PP를 씁니다. Just a moment. I feel thirsty. So let me drink some water.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at if나 suppose나 다 동일한 거니까 아무거나 쓰세요. 자, What if we find the candles and put them around the room? 우리가 양초를 찾아가지고 방 여기저기에 그것들을 배치해 두면 어떨까? 불 조심해야지. Suppose we meet in the office downstairs at 4 o'clock. 4시 아래층에서 사무실에서 만나는 거 어때? 알았어. 3시 50분까지 아래층으로 가지. I'll be downstairs by 3:50. 그렇게 이제 표현이 오겠죠. What if we painted the room yellow? 우리가 방을 노란색으로 칠하면 어쩔까? 어떠할까? Suppose an elephant and a mouse fell in love. 코끼리와 생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What if the elephant had stepped on my phone? 코끼리가 내 전화기를 밟아 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Suppose we hadn't brought our umbrellas. 우리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상. 여기는 제안. 여기 현재를 쓸 때는 제안이고 과거부터서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볍게 마음대로 suppose든 what if든 supposing이든 여러분 자유자재로 넣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초를 찾아서 방 여기저기에 놓으면 어떨까? What if we find the candles and put them around the room? 하면 되겠습니다. What if we find the candles and put them around the room? 4시 아래층에서 만나면 어떨까? Suppose we meet. We suppose meet in the office downstairs at 4 p.m. 하면 되겠습니다. PM 없어내고. 자, 우리가 그 방을 노란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될까? 칠할 가능성이 없을 때,
What if we painted the room yellow? 하면 되겠어요. 코끼리와 생쥐가 사랑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Suppose an elephant and a mouse fell in love. 이렇게. 그 코끼리가 내 전화기를 밟아버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What if the elephant had stepped on my phone? 하면 되겠군요. 우리가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Suppose we hadn't brought our umbrella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Given that. 기분이 이게 말이죠. 혼자 쓰면 considering 이 considering 무엇을 고려해 볼 때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분이 뒤에가 that이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that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기분 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 이때 기분은 무엇을 고려해 볼 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onsidering 또는 when we consider, when you consider 해도 됩니다. When we consider 해도, when you consider 해도 됩니다. 무엇을 고려해 볼 때. 자, 보세요. Given how hard the test was,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토익에서 중요해. 특히 토익에서 기분이 잘 나오더라고. 그 시험이 아주 어려웠다는 것을 이 수능에서 참 수능 독해에서도 잘 나온다. 독해 속에 잘 나와요. 지금 문제로 나온 게 아니고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고려해 볼 때 I'm not surprised she failed. 나는 놀랍지 않다. 그녀가 실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 시험이 하도 어려웠으니까. Even given that, 됐다면 조동사. Even given that the house is not in perfect condition. 그 집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even이 뭐뭐 하더라도. It is still a great buy. 그것은 여전히 잘 산 것이다. 아주 잘 산 것이다. 다시 한번. given 다음에 명사가 오든, 이와 같이 대절이 오든,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오든 기분이 무엇을 고려해 볼 때 considering이라든가 when you consider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Given how hard the test was, I'm not surprised she failed.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려해 볼 때 그녀가 실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Even given that the house is not in perfect condition, it's still a great buy. 그 집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 보더라도 it is still a great buy. 그것은 여전히 아주 잘 산 것이다. 자, 고려해 볼 때 한번 해보죠. 기분을 가지고. 물론 이제 말할 때는 기분 저 회화체 안 써요. 회화체에서는 considering 쓰죠. Considering how hard the test was, I'm not surprised she failed. 이렇게 표현하죠. Even given 어디서 그 집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란 고려보다 even given that the house is not in a perfect condition, it is still a great bu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Even if we consider that the house is not in a perfect condition, it is still a great buy.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역시 시험에 아주 잘 나온 공의시험, 특히 토익. 이 자리는 토익이야, 토익. 저 if 동의어는 GTF. 아주 꼭 나옵니다. 자, only if, 오직 할 때만, only if,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나 조건을 진술할 때 사용되며 only if가 문장의 첫 머리로 오면 주절의 어순은 조동사, 주어, 본동사가 됩니다. You will lose weight. 너는 살이 빠질 거야. Only if you stick to your diet. 내가 다이어트를 지킬 때만 오직 식이요법을 지킬 때만 해서 여기 어떻게 나요? 여기는. 오직 다이어트를 충실히 할 때만 이렇게 해놨네. 내가 한 건데 오직 다이어트를 충실히 지킬 때만 살이 빠질 것이다. 근데 이 only if에서 only를 떼어가지고 이 가운데
will, lose 사이에 only를 넣어도 됩니다. You will only lose weight if you stick to your di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only if를 문장을 맨 앞으로 가져와 봐. 그러면 only if you stick to your diet 다음에 여기가 시험에 나와. 여기는 수능에도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 도치가 되는 거야. 도치 순서가 조동사, 주어, 본동사의 어순이 된다. 이 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도치가 only if you stick to your diet will you 이렇게 you will이 아니라 will you lose weight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당신이 다이어트를 지킬 때만 stick to가 지키다 충실히 이행할 때만 당신은 살이 빠질 것이다. 그때 옥리를 떼어서 You will only lose weight if you stick to your diet 할 수 있고 only if를 문장을 맨 앞으로 가져와서 only if you stick to your diet 하면 조동사, 주어, 본동사, 어순이 됩니다. 여러분이 유니크 속성 영문법을 완독했을 때만 여러분은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I'm sure you will be good at English only if you master unique English 속속 grammar 이렇게 unique 속속 English grammar 이렇게 하면 되지. You will only 이렇게 you will only be good at English if you master unique 속속 English grammar 이렇게 마찬가지로 only if you master Only if you master unique 속속 English grammar will you 이렇게 will you be good at Englis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 수업 끝. See you again. Bye bye.